달려가 어디를지 말아요. 장구의 신 박서진이 화밤에 등장했다. 가장 먼저 모습을 보인 박서진은 등장과 함께 떠나는 이마를 불렀다. 김태현은 박서진의 노래를 듣고 은가은에게 뭔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목소리 같아라고 말했다. 은가은은 박서진에게 행사 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진짜 잘생겼네요 라고 했고 장민호는 뭐 하셨냐? 라고 물었다. 박서진은 여기서 하트를 안 주신 분이 세븐이나 된다라고 하며 붐, 장민호, 은가은을 보고 복수의 칼을 갈았다. 박서진은 노래를 마치고 목 상태는 똑같은데 사람이 없어졌다라며 심사위원이 있던 미스터 트로트를 언급했다. 이어 잘생겨졌다는 말에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 변하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서진은 흥부자라서 재간둥이로 불린 것 같다라며 오늘은 장구와 함께 한다고 소개했다. 이후 박서진은 붐팀을 선택하며 흥미로운 대결을 예고했다. 두 번째 출연자는 꽃미모의 성리가 등장했고 사나이 가슴에 비가 내리네를 불렀고 태연과 은가은은 성리에게 홀린 듯한 표정을 지었다. 붐은 성리에게 태연 양이 너무 좋아한다라고 했고 성리는 김태연에게 가서 악수를 하며 오랜만이야 라고 말했다. 성리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치명 트로트라는 닉네임을 갖게 됐다라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영상 편지를 하기도 했다. 또 세 번째 출연자는 트롯 해남 구수둥이 고정우가 등장했는데 최석강을 부르면서 시청자들에게 감탄사를 자아내게 했다. 네 번째 출연자는 하태하태 섹시둥이 한태희가 등장해서 검은할게요를 불렀고 섹시한 포즈로 가창력을 폭발했고 은가은에게 다가가자 이를 지켜본 별사랑은 저 언니 오늘 생일이냐? 라고 하면 질투 폭발했다. 붐은 한태희에게 경연에서 셔츠를 이용한 퍼포먼스가 참 돋보였다라고 했고 장민호는 데스매치에서 옆구리까지 파인 옷을 입고 나왔는데 난리가 났다. 현영씨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라고 말했다. 한태희는 이번에는 트롯판에 없었던 섹시, 저의 섹시함은 민호 선배님을 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며 공약을 했다. 다섯 번째 출연자는 트롯 건축학도 강재수가 기도합니다를 부르며 등장했고 꽃 미소를 보이며 여자 출연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김태현은 훈훈한 게스트들의 등장에 태연 차트의 지각 변동을 보여줬는데 태연 차트에서 김태현은 2등은 성리, 3등은 한태희, 4등 고정우 박서진은 꼴등으로 발표하면서 좌절하게 됐다. 또 마지막 출연자는 트롯 낚시왕, 흥신응왕, 임찬이 그물을 흥겹게 부르면서 등장했고 예능감을 폭발하며 성우 성대모사와 자기 자랑을 속사포처럼 하면서 끊임없이 노래 불렀는데 장민호가 이제 임찬은 토크 중에서 노래하지 마 오늘 너무 많이 했어 라고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감탄사를 자아내게 했다.